자,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딱 5분만 말씀드리고 갈게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. 우리 서민들, 우리 주민들은요, 이렇게 돈 1,000원, 2,000원 아끼려고 이렇게 중고장터하고 헌호 팔고 이렇게라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맞습니까?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 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우리 손으로 뽑은 그 구의원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닙니까? 지금 김혜경 구의장은요, 한 달에 월급이 500입니다. 나이가 68살,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물론 그러나 나이가 68살인데 현재 월급이 500만 원입니다. 전부 국민 세금입니다. 판공비, 업무 추진비 한 달에 약 250만 원. 수행비 써, 개인비 써, 운전기사, 차량 제공. 1년마다 세계여행, 유럽으로, 저 스페인으로, 유럽으로 해외여행 다닙니다. 자,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? 목요일날 직원들 데리고 제주도 2박 3일 여행 또 갔습니다. 여러분, 5월 달에 미국, 캐나다, 여기에 송도 해수욕장에 나이아가라 폭포, 그거 만든다고, 보러 간다고, 미국, 캐나다 여행 갔다 왔고요. 어제 아래 목요일 날, 또, 제주도 2박 3일 여행 또 갔습니다. 직원들 다 됐고요. 직원들 지금 한 두세 명 남아 있습니다. 다 우리 국민 세금입니다. 여러분들, 여기 있어요. 돈 1,000원 아끼려고. 중고장터 플리마켓 백날 해봤자 그 피같은 세금이 전부 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살자가 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.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. 방해될 것 같아서 그만 돌아가겠습니다. 여러분들 제가 제발요.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발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.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.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. 열심히 하시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. 화이팅 하시고요. 예, 제가 끝까지 서구 구의회 끝까지 추적해갖고 밝혀내겠습니다. 얼마 전에 MBC 뉴스에서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서구 주민 화이팅! 힘내십시오. 죄송합니다.